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과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뭐 뚜렷한 뭐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보이지는 않고 그나마 최근에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 모습, 전체적인 시장이 전부 다 가는 이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틈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사실은 이런 틈새 시장에 뭐 전쟁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바로 지금 오늘부터 사적 모임 제한을 좀 더 늘립니다. 8에서 지금 10명까지 늘어나고 시간도 12시까지 이런 늘어나는 상황이고 다음 또한 2주 후에는 아마도 지금 현재 예상은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이런 정도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완전히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흐름, 바로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최근에 또 뭐 국제 유가나 이런 게 좀 다시 하락기로 좀 하락 뭐 100불 이하로 좀 내려와 주면서 거기에 예, 더 추가적인 이런 이슈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항공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만 나왔었다. 그대가는 기대감으로만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아 실제로 이게 여겨지고 있구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네라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으로 뭐 이렇게 제주항공, 진에어, 대한항공, 하이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항공주라든지 엔터 관련 종목들을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좀 주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중에서도 좀 주목해서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아, 저는 뭐 대한항공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팬데믹 시대에서도 계속 수익을 내는 어떻게 보면 항공사였습니다. 항공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익을 내지라고 했지만 화물 수요가 상당히 계속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1분기에도 화물의 고운임의 덕에 워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로 접어든 지금부터는 화물보다는 이제 국제선의 이런 여객 수입, 여객 운임이 점점 올라와 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수송량도 많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실적에 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앞에서 잠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늦봄부터 해서 이제는 여객의 개화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조금 더 이제는 활발하게 슝 위로 이겨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화물의 피트 논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유류비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었는데 유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좀 대책이 아마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화물 피크보다는 화물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의 멀티플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항공 이 리오프닝의 수혜를 본격적으로 좀 탄력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